안녕하세요. 매드입니다. 어김없이 오늘도 찾아왔는데요. 날씨가 비가 엊그저께 한번 오더니 갑자기 추워졌어요. 갑자기 추워졌고 여러분들도 이 먹 같은 날씨에 다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 밑에 지방은 엊그저께 태풍이 오더니 하여튼 요즘에는 뭐 이것저것 상식에서 벗어나는 일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뭐 이제 감기 조심하시고요. 주변에서 감기 많이들 걸리는 것 같은데 감기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진행할 내용은 태양광 지난번에 한번 실패했죠. 실패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두 개 제가 갖다 놨어요. 지난번에 실패한 건 요거 실패했고요. 실패했고 오늘 다시 할 거는 태양광 패널을 좀 더 큰 걸로 가져왔거든요. 이번엔 되겠죠. 크기가 다른데 당연히 출력도 다르겠죠. 당연히 될 거라고 보고 일단은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안 되면 완전 망인데 일단 한번 해보죠. 뭐 지난번에 생각에는 그 태양광 출력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은 들었거든요. 좀 더 이제 뭐 깊게 파보진 않았지만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해서 하면 될 것 같고 뭐 간단하게 끝날 것 같아요. 오늘은 뭐 별거 없이 그냥 지난번에 했던 거에서 태양광 패널만 이걸로 바꿔가지고 제대로 출력이 나오는지 그 정도만 한번 테스트를 할 것 같거든요. 뭐 한 20분 예상해 봅니다. 한번 잡읍시다. 20분 예상해. 뭐 제가 또 말이 많아가지고 잡다한 얘기만 없으면 20분 정도 걸릴 것 같네요. 아 레아님 들어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아 이거 원래는 아두이노 방송인데 오늘은 아두이노는 안하고 태양광 관련하는 거거든요. 뭐 이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있고 없으신 분들은 없는데 뭐 방송하면서 처음 들어오신 것 같아요. 사람이 처음 들어오신 것 같고 뭐 어쨌든 뭐 맨날 하던 거라서 하던 대로 해보려고요. 일단은 음악을 끄고 아 음악 소리가 또 엄청 컸나 보네요. 이것도 참조해야겠네. 음악 소리가 좀 컸죠. 방금 시작해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음악 소리가 컸구나. 이게 뭐 방송하는 때는 뭐가 크고 뭐가 작은지 잘 모르겠네요. 아 이게 아두이노라는 원래 방송인데 오늘 하는 거는 태양광 관련해서 태양광 패널을 이용해서 이거거든요. 태양광 패널을 이용해서 5V 전압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핸드폰을 충전한다던가 아니면 지금 제가 할 거는 요거 이제 하이패스 충전 태양광 패널로 태양광으로 충전하는 그런 걸 만드는 거거든요. 네, 아두이노 방송요. 이게 아두이노라고 하면 아시는 분이 있고 또 모르시는 분이 있는데 이게 참 애매하죠. 네, 되게 전기 전자 공학과 뭐 컴공과 요 정도 분들 좀 관심 있고 메이커라 그래서. 메이커톤이나 뭐 이런 메이커 하시는 분들 요 정도 분들만 좀 관심 있으신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요게 이제 아프리카 방송이 딜레이가 좀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긴 하지만 딜레이가 제가 보니까는 한 20초에서 30초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설명은 잘 드렸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뭐 참 애매한데 일단 채팅으로 먼저 설명을 좀 드려야겠네. 뭐 사실 뭐 이거 그냥 거의 일반인 분들한테는 쓸데없는 방송이죠. 쓸데없는 방송이고
일반인 분들한테 쓸데없는 과제. 뭐 제가 이거 하는 이유는 필요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한번 뭐 해보는 거였고요. 뭐 꾸준히 하긴 하는데 사실 아프리카 플랫폼은 일종의 그냥 녹화용 서비스로만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아, 뭐, 아마 찾아보시면은, 재밌는 게 많으실 거예요. 이거,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매니아층도 많으니까요. 아두이노나 메이커, 이런 걸로 찾아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뭐 오늘 방송은 할건 해야 되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인두기를 한번 키고 지난번에 이제 실패했던 게 이거죠. 지난번에 실패했던 게 이건데 실패했던 게 이건데 여기서 제가 할 거는 태양광 패널을 이게 태양광 패널이죠. 그리고 이게 이제 전압 테스터기. 이게 이제 출력되는 전압을 측정할 수 있는 건데, 지난번에 제가 했을 때는, 얘를 그냥 측정하면, 얘가 마이너스, 얘가 플러스죠. 측정하면은, 1V가 좀잘안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잘안 나오는데, 그래서 요거를, 패널을 띄버리고, 인두기로 떼고, 지난번에 이것도 내가 또 되는 줄 알고 이걸 또 스티커로 붙여놨네. 테이프로 붙여놔가지고 힘있게 떼야 될것 같아요. 오! 일단 떨어졌습니다. 원래 이건데, 이거는 나중에 제가 다른 어플리케이션, 좀더 저전압이 필요한 그런 쪽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될것 같고, 짜잔! 제가 큰 걸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큰 걸로 준비를 했는데, 이게 아마 중국에서 샀는데, 재활용 패널인 것 같아요. 재활용 패널인 것 같고, 뭐, 어쨌든 가격은 되게 싸니까, 뭐, 나쁘진 않죠. 뭐, 어차피, 제가 보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제가 재활용이라고 하는 건데, 재활용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느낌상은 그런데, 아닐 수도 있고요. 일단 이거를 까서, 이게 이제 태양광 패널이거든요. 이것도 이제 제가 뜯어볼게요. 이렇게 뜯어서 이런 식으로. 태양광 패널이 뭐냐면 태양열. 예전에는 태양열을 이용한 거를 좀 썼어요. 근데 요즘에는 사실상 태양광. 그 빛이랑 사실 열이랑 다른 건데 사실 태양열은 사기죠. 사기고 태양광 그게 진짜입니다. 태양광을 쓰는 건데, 이거 새 건데, 여기 자국 나 있네, 이거. 서브. 뭐, 어쨌든. 이게 이제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경해주는 소자라고 보시면 돼요.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경해주는 소자인데, 기술이, 현재까지는 아마 효율이 10% 넘으려나? 10%, 2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태양에서 만약 빛을 쏘면, 그 태양을 전기 에너지로 변경하는데, 실제로 10%, 20%밖에 변경을 못 한다고 보시면 돼요. 아직은 엄청난 기술이 발전돼야 됩니다. 만약 태양광 에너지를 막90% 효율로 전기 에너지로 바꾼다. 대박이에요. 그러면 진짜 우리나라란다. 전 인류가, 돈안 내고, 돈한푼안 내고, 모든 에너지를 프리로 쓸수 있는 시대가 올 겁니다. 근데 뭐제 생각에는 불가능하고요. 아무래도 자본주의 시대에서,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죠. 기득권자들이 손을 놓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리 신기술이 발전해도 어떻게든 막을 거예요. 기존의 기득권자들이 그런 그 손을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될것
일단은 한번 어디가 플러스인지 찍어보도록 할게요. 소리는 나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요게 이제 테스터기인데 테스터기가 뭐냐면 뭔가 전압 전류 뭐 그리고 방금처럼 쇼트 체크라 그러거든요. 얘랑 얘랑 눈으로 보기엔 연결이 안돼 있지만 실제로는 내부적으로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삐 소리가 나는 게 연결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했고 그리고 이제 전압이 얼마나 출력이 되는지 밑에는 마이너스 여긴 플러스죠.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전압이 빛을 비치면 1.6볼트까지 나오네요. 근데 지난번에도 얘가 그 정도까지 나왔었거든요. 그 정도까지 나왔는데 그 뭐냐 그이 테스트 그 출력으로 이제 저 요거를 이제 달자마자 그런 게안 나왔거든요. 이것도 달아봐야 알것 같아요. 실제 되는지 안 되는지는.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납땜하고 그다음에 플러스 쪽에 빨간색 플러스 쪽에다가 지난번에 이거 제가 실패를 했었죠. 출력이 제대로 안 나와서 지금 단게 뭐냐면 요거는 사실 휴대폰용 충전기예요. 배터리에 어떤 3볼트나 뭐 이런 전압을 5볼트 출력으로 전압을 올려주는 스텝업이라 그러거든요. 스텝업 모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텝업 모듈이고 테이프로 붙여놨었는데 접착력이 다 했네요. 일단 됐습니다. 다 됐고 간단하죠. 일단은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인데 충전이 일단 소리 나고 얘는 그 배터리가 충전 배터리가 들어있어요. 보시면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NIMH라고 적혀있는데 이게 무슨 망간인데 기억이 갑자기 안 나네요. 무슨 망뭔 충전지인데 이게 이름이 옛날에 많이 쓰던 충전지예요. 옛날에 많이 쓰던 충전인데 사실 요즘에는 거의 없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충전지인데 옛날에 아마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선 전화기 집에서 많이 쓰는 무선 전화기인데 맨날 이제 처음에 샀을 때는 막 한두 시간 오래 갔을 거예요. 근데 이게 쓰다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는 진짜 한 통화만 해도 다시 충전하라는 얘기 나오죠. 거기에 요 배터리 때문에 그런 효과가 생기는 건데,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건데, 그거를 메모리 효과라고 하거든요. 옛날 이런 배터리는 처음에 썼을 때 완전히 끝까지 방전 다 쓰고 나서 다시 충전해야지만 오래 쓸수 있었어요. 그게 이제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충전을 한다고 치면 여기서부터 중간까지만 충전하고 다시 사용하고 다시 충전해버리면 요 반밖에 못 쓰는 거죠. 실제 용량을. 반밖에 못 쓰기 때문에 옛날에 그런 이제 어떤 전화기나 이런 거쓸 때는 전화 한 통화 하고 바로 또 충전기에 꽂아 놓잖아요. 그럼 진짜 완전 요 끄트머리만큼 1, 20%만 배터리 용량을 쓰는 거거든요. 아, 뭐 그런 단점들을 좀뭐 그런 제조 업체들에서 좀 알려줬어야 되는데 뭐 어쨌든 지금은 이제 사실상 안 씁니다. 요즘에 쓰는 휴대폰 리튬 이온 삼성 갤럭시 노트 7에 들어간 리튬 이온 배터리 폭발력이 엄청나죠. 폭발성이죠. 폭발성. 외부 압력이나 열에 의해서 폭발 가능성이 있는 배터리예요. 리튬 이온 배터리. 사실 휴대폰 이제 초기에 나올 때그 리튬 이온 배터리를 많이 썼죠. 그 리튬 이온 배터리는 메모리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완전히 방전시키거나 너무 오버 충전시키면은 배터리가 터져요. 그러니까 리튬 이온 그 휴대폰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너무 방전시키거나 방전이 이제 너무 특정 전압 이하로 너무 오랫동안 사용을 하는 거죠. 배터리를 너무 오랫동안 사용하거나 아니면 너무 과충전 오랫동안 충전시켜 버리면은 배터리가 폭발합니다. 제가 보기에 이번 삼성 노트 7 사건은 삼성에서 이제 아무래도 휴대폰 소형화가 이슈잖아요. 소형화가 이슈인데 용량을 크게 하면서 소형화가 이슈인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내부 전압을 사실상 조금 이론적인 것보다 더 높게 쓰거든요. 원래 일반적인 리튬 이온의 완충 전압은 4.2V인데 아마 4.35V 뭐이 정도로 높게 쓸 거예요. 그래야 더 많은 용량을 충전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문제가 좀 생긴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어쩌겠습니까? 그리고 뭐 지금 삼성은 뭐좀딴 얘기인데 삼성은 엘리엇이랑 지금 좀 여러 사건이 같이 걸려 있어가지고 지금 주식이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죠. 좀 잡다한 얘기인데 뭐이 전개에 대해서 알다 보면은 아 복잡해요. 복잡하고 저도 잘은 모르지만 뭐 어쨌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리튬 이건 이제 NIA 이건 사실 거의 안 쓰는 충전기라고 보시면 돼요. 충전지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상 거의 안 쓰는 거고 리튬 이온 휴대폰에 많이 들어가는 거. 그리고 요거보다 조금 더 안전한 게 리튬 폴리머. 요건 조금 덜 폭발해요. 리튬 폴리머는 덜 폭발하고 대신에 가격이 조금 비싸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좀 많이 떠오르고 있는 게 리튬 인산철이라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자동차, 오토바이 뭐 이런 용으로 좀쓸것 같은데 뭐 어쨌든 그런 게좀 있습니다. 아, 뭐 이제 잡다한 거는 거두절미하고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잘 돼야 될 텐데. 충전이 되고 있나? 충전이 되고 있는지 어떻게? 아, 이런 이것도 충전이 안 되네. 이게 어떻게 하냐면 망했네, 망했어. 또 망했네. 큰 이게 뭔가 회로가 더 있나? 이상하네. 출력이 제대로 안 나와요. 보시면은 태양광 패널인데 5V가 출력이 돼야 되는데 지금 출력되는 게 0.5V까지밖에 출력이 안 되네요. 아, 이거 참. 왜지? 그리고 심지어 더 가까이 들이대면은 전압이 더 떨어지네. 이게 여기 지금 LED가 하나 달려 있는데 이거가 약간 의심이 되네요. 이 LED가 순간적으로 전류를 소비하는 것 같아요. LED를 떼버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원래는 5V 연결하면 이 LED가 불이 들어오거든요. LED 버려버리고 패스 옵션 좋아 가보자. 짜잔. 아 마찬가지네요. 전혀 달라지지 않았고요. 0.5V 들이대면은 1.2. 멘탈 붕괴되고 있습니다. 왜안 될까? 이게 왜안 될까? 미치겠네요. 아, 이거 참. 왜안 되지? 다른 승합 모드도 있는데, 이걸 한번 써볼까요? 이거가 좀 문제가 있나? 이거는 똑같은 것 같은데. 왜안 되지? 일단은 입력부에 콘덴서를 하나 더 달아볼게요. 이게 콘덴서가 뭐냐면 어떤 전류를 좀더 이렇게 일종의 배터리인데 되게 빠르고 빨리 충전되고 빨리 방전되는 그런 배터리라고 보시면 돼요. 용량이 굉장히 작은 배터리라고 보시면 돼요. 캐패시터라 그러는데 이거를 한번 납땜을 해서 너무 짧게 잘랐다. 아닌가?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이거 거꾸로 연결하면 빵! 하고 터져요. 조심히 사용하시길 바랄게요. 뭐 아마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이거를 달아보겠습니다. 아, 진짜 이거 망했다, 망했어. 진짜. 이거 태양광 패널을 처음 써보는데 이렇게 어려운 건지 몰랐어요. 어려운 건지 몰랐고 그냥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큰 거를 사도 안 되네. 이거 뭐
몇 개를 연결해야 5볼트 충전이 되는 기야? 일단은 전압이 출력이 안 되네요. 이거 내일 제가 밖에 태양 나가서 진짜 태양에다가 한번 지대로 지져봐야 될것 같아요. 안 돼, 안 돼. 아, 이거 망했어. 내 멘탈. 멘탈 잡고 한 번만 더 해보자. 이거 다른 모듈을 한번 써볼게요. 이 모듈이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 아, 이거 참. 왜안 되지? 인두기 다루실 때는 항상 조심하시길 바라요. 이게 좀, 뭐랄까, 그렇습니다. 뜨겁잖아요. 여기가 지금 플러스. 아, 그리고 항상 창문 열어놓고, 나트 마실 때는 창문 열어놓고 작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연기가 이제 남연기는 아닌데, 송진이라 그래서 납 안에 녹아있는 게 이제 수분으로 날아가는 건데, 뭐 어쨌든 몸엔 안 좋겠죠. 연기니까. 이게 마이너스, 그 다음에, 얘가 플러스. 왜안 될까요? 멘탈이 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이거는 치워놓고 얘를 써볼게요. 왜안 되지? 또뭐안 되는 이유를 찾는 게뭐 이런 어떤 작업의 모든 거긴 하겠지만 사실 안 되면은 생각한 대로 안 되면 멘탈이 붕괴가 오죠. 붕괴가 오고 저처럼 힘들어집니다. 일단 요대로 한번 찍어볼게요. 요대로 찍어보고 안 되면 말아야지 뭐. 실패지 뭐. 아, 안 돼, 안 돼. 이것도 안 되네. 이거는 그나마 아까 그거보다는 좀더 나오네. 가까이 들이대도. 해볼 수 있는 데까지 해보죠. 아, 이게 참 쉬운 게 없어요. 쉬운 게 없고. 생각대로 되는 것도 없고, 쉬운 것도 없고, 세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번에 되는 것도 없고. 아, 이거 안 되네, 안 돼. 아, 때려쳐, 때려쳐. 아니, 이거 패널 크기랑 상관이 있는 게 아닌가? 이상하다. 지금 입력단에다만 캐피시터를 달았는데 안 되겠다. 출력단에도 한번 캐피시터를 큰 걸로 한번 달아보도록 할게요. 출력단에 다는 게 맞나? 일단은. 아, 그리고 납땜하실 때는 납땜하는 부위를 미리 납을 좀 묻혀놓고 작업을 하시면 납땜이 잘 되더라고요. 그런 거 참조하시면 될것 같아요. 납땜하실 때좀잘안 된다 싶으시면 납을 양쪽에다가 좀 묻혀놓고
작업을 하시면은 좀잘 되실 거라 봅니다. 대충 하긴 했는데 어쨌든 그때만 되면 되니까요. 뭐 거의 로봇 수준으로 커지고 있는데 지난데나 보자. 될 때까지 간다. 이게 뭔가 원인이 있는 것 같아요. 원인이 있는 것 같은데 뭔가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플러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 용량은 좀더 올라갔다 내려가네. 이게 순간적으로 내려가는 게 출력으로 전류를 좀 쓰는 것 같거든요. 순간적으로 전류를 쓰는 것 같은데 이거 참 이거 패널 스펙에는 분명히 이게 출력이 잘 나오는 출력이었는데 이상하다.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을까요? 안 되네요. 아 이거 참. 사실 지금 멘탈이 좀 많이 붕괴됐어요. 이게 안 되면은 뭐지? 잠깐만. 그러면 봐보자. 0.5, 0.5. 두개 합치면 최소한 1V는 나와야 될거 아니야. 맞나? 해보죠, 뭐. 해보면 알겠지, 뭐. 그러면 두 개를 대충 합쳐서 1V가 나오는지 봐야겠네요. 참. 별걸 다 하네요. 이거 참, 이게 잘 돼야 될 텐데. 떨어지고, 인두기. 납 떨어지고. 이 정도 거리면은 거의 그냥 붙일 수 있겠네. 그래도 살짝 뭔가 해줘야 되네. 하나 주워 가지고 그걸로 이게 태양광이 생각만큼 되지 않네요. 원래는 생각에는 되게 쉽게 갔어야 되는 건데 이게 출력이 생각처럼 나오지가 않네요. 패널 사실 때잘 사셔야 될것 같아요. 제가 대충 사긴 했는데, 근데 스펙에는 5V 출력이라고 둘다돼 있었던데, 5V 출력은커녕 지금 1V도 제대로 안 나오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뭐가 내가 납땜하고 막 이러면 실수로 뭘 망가뜨리고 하나? 뭐, 어쨌든. 일단은 얘 0.5, 얘 0.5. 그럼 둘이 합쳐서 1V 되겠죠? 뭐, 말도 안 되는 이론인데, 뭐안 되면 어쩔 수 없죠. 일단은 그리고 이쪽은 이것도 그냥 원래 걸로 해서 한번 해볼게요. 괜히 쓸데없이 LED만 띄었네. 그다음에 얘는 플러스. 그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저기 멀리 달아야 되네. 띄워버리고. 분명히 이거 살 때는 다 5V라고 써 있었는데. 이상하다. 이상합니다. 낚시당했어요. 중국에서 샀는데. 그렇죠. 뭐. 한요 정도? 잘라서 와이어 스트리퍼라고 있는데 와이어를 좀 쉽게 깔수 있거든요. 뭐 그런 게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생긴 거는 와이어 스트리퍼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아마 좀 보신 분들 계시겠죠? 보신 분들 계실 텐데 그다음에 이번엔 진짜 돼야 될 텐데 아주 그냥 철벽으로 해서 이것저것 다 달아볼게요. 일단은 플러스 마이너스는 일단 연결이 됐습니다. 입력으로.
그다음에 출력이 중요한데, 출력도 중요하지만 어디 갔어? 아, 여기 달려 있네. 캡을 또 달아볼게요. 이거는 이제 안전방향인데, 어쨌든 좋아, 좋아. 아주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스킬을 다 그냥 여기다가 다 해보죠. 지금 덕지덕지인데, 아이고. 지금 얘도 떼고, 그다음에 5볼트가 있죠. 일단 이거 안 붙이고 전압을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붙이고 해볼까? 아, 멘탈 붕괴 온다. 지난번에 이겨 하려고 그랬었는데 실패해가지고 지금 패널 문제인가 싶어서 했는데 역시나 실패 또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우울한 상태고요. 또 실패할까봐. 두 개를 연결했는데도 안 되면 이건 사기다, 솔직히. 자, 전압 측정. 마이너스는 여기다가 해놓고, 그다음에 플러스는 아, 아, 왜 출력이 1볼트까지 안 나오네? 전류 문제인가? 미치겠네요. 느낌에는 전류 문제인데. 아이씨. 이게 1볼트 이상이 출력이 돼야 5볼트가 출력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기에는 1볼트가 출력이 안 되는데 내가 뭘 놓친 거지? 저도 이제 태양광 패널을 처음 다루니까 뭔가를 놓친 것 같긴 하거든요. 한번 태양광을 봤을 때 그냥 저렇게만 하면 되는 것 같은데. 재밌는 게 여기 있는데 태양광 발전 시스템 구도. 아, 필터구나. 인덕터가 필터고. 저항도 들어가야 되네. 어떻게 된 거지? 태양 전지. 아, 지금 공부를 안 했더니 제가 지금 그냥 이론으로만 알고 대충 이렇게 하면 되겠지 싶었는데. 봐도 모르겠네요.
좋아, 그래. 내가 원하는 건 이런 거야. 중국에 사기당했나? 제가 만든 게 이거예요, 이거. 심플한 스마트폰 태양광. 5V 4W. 태양광 팬을 무지 커야 되네? 왜 재밌는 말이, 기본적인 전기 전자에 대한 지식 없이 시도하지 말 것을 권합니다. 아, 스파크. 아니, 태양광 팬을 저렇게 큰거 써야 되나? 좋아, 좋아. 나쁘지 않아. 아, 다이렉트로 연결했네. 미라 솔라 6볼트, 6볼트짜리 출력 나오는 그런 태양광 패널인가 보네요. 태양광 패널을 저렇게 큰거 써야 되나요? 레귤레이터도 들어갔고. 직사광선 아래서 380mAh. 아, 이거 참. 나는 10mAh만 나와도 충분한데, 저렇게 큰 거에 380? 그럼 내건 10mAh는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 나랑 비슷한 얘기 있다. LG 보조 배터리 팩은 아예 충전을 시작을 못합니다. 전류를 너무 많이 땡겨서 전압이 3.8V까지 드롭되더군요. 아마도 사용 전원으로 판단하고 최대로 빨아 땡겨서 그렇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거 뭐 이번에도 실패네요. 보니까는 태양광 패널이 더 커야 되나 봐요. 아, 이거 내가 샀을 때는 5V 출력이라고 써 있었는데, 막 낚시당한 느낌? 아, 참. 진짜 대빵 크네, 이건. 너무 제가 생각이 안 이랬네요. 나름대로 태양광 스몰 버전에 전류는 좀 작더라도, 그냥 스몰 버전으로 좀 만들어 보려고 그랬는데, 이거 스몰 버전이라도 5V 출력이 나와야 뭘 만들든가 말든가 하지, 왜? 이 사람은 내 거랑 패널 크기 비슷한데? 두개 썼네. 뭐야, 뭐 해내려고 저렇게 복잡해요? 아, 승합회로. 아. 플러스랑 플러스를 연결했구나. 대단한 초고수네. 코일도 만들었으네.
오호라. 재도전. 일단 이걸로 해보고 안 되면 태양광으로 가야 될 듯. 일단 제가 보니까 지금 요걸 지금 직렬로 연결해서 전압을 올리려고 그랬는데 전류가 문제네, 전류가 문제고, 일단 얘는 패스. 요 정도 사이즈는 택도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 뜯어서. 내 태양광 패널. 일단은 얘를. 좋아. 아, 쓸데없이 방송 시간 길어지네요. 아, 이거 참. 어쨌든 지금 보니까는 태양광 패널 크기가 되게 중요하고, 지금 웬만한 사이즈로는 택도 없다는 걸 알았고, 두 번째는, 병렬 연결을 해야 된다는 거.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연결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직렬 연결인데, 그거 말고 저 보니까 병렬 연결을 하더라고요. 병렬 연결을 저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이거 좀 덜 뜯어졌네. 플러스. 잘 맞춰서. 그냥은 안 되나? 아까처럼 가운데다가 뭐를 좀 이렇게 지지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 이걸로 해보자. 이거 그냥 막 지금 쓰레기 막 가져다 쓰고 있습니다. 될지 안 될지도 몰라서. 그냥 쓸데없는 거 하고 있죠. 쓸데없는 거긴 한데 뭐 그냥 공부죠. 삽질을 해야 공부가 되니까요. 사실 이거 말고도 지금 할 일이 쌓여 있는데 별수 없죠. 이렇게 하고 일단 플러스는 여기 연결 플러스 연결하고 마이너스는 얘랑 설마 인덕터가 너무 커서 그러진 않겠지. 제가 보니까 일단은 출력이 부족한 건 맞아요. 출력이 부족한 건 맞고 이거 이제 어떻게 출력을 높이느냐인데 병렬로 해서 출력을 높였어요. 병렬로 해서 출력을 높였는데 봐야죠. 일단은 아 화면이 안 보이는데 방송하고 있었네. 아 이렇게 일단은 지금 작업을 어디까지 했냐면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 했고 지금 여기서 양쪽에 그라운드를 같이 묶어주고 그라운드를 여기를 녹여서. 여기서 해주고 그 다음에 이 한쪽에다가 연결을 해서 그 다음에 이쪽 반대편 병렬이니까 반대편에 연결을 해주고 마이너스까지 연결을 해주고 그 다음에 얘도 연결을 해야죠. 얘도 연결을 해야 되니까 얘 마이너스랑 오메메 마이너스랑 그다음에 얘 마이너스
드라이버는. 자, 패널 두 개. 과연 될지 안 될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이 사이즈인데 안 되면 이건 사기다, 솔직히. 출력이 최소한 1, 아, 안 돼, 아, 두렵네. 두렵네. 마이너스, 뭐야, 이거. 더안 되는 느낌인데? 출력 전압이 더안 나오나? 아, 입력 전압. 뭐지? 이게 뭐죠? 병렬로 연결해서 했는데, 왜 전압이 더안 나오는 것 같죠? 마이너스, 플러스. 어? 전압은 더 나오네? 왠지 5V 나오는 느낌인데, 이거? 이번에? 하고 쇼트 나고 막 난리 났네. 아니네, 택도 없네. 아씨.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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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다. 오오오오오오오 사점 오오 아, 5V 나와요. 5V 나와요. 사이즈가 크니까 나오네. 그리고 인덕터 보니까는 캐피시터가 충전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는 아마 5V가 꽤 빨리 나올 것 같아요. 일단 입력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네. 일단은 입력 전압을 찍으면 거의 안 나오는 것처럼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충전이 돼서 나왔냐? 0.2V? 원래 이게 0. 그라운드를 제대로 안 찍어서 그렇구나. 아, 2V 정도 입력이 나오네. 2V나 나오네. 2V나 나오니까는 이게 5V가 출력이 되지. 지금 3파장 형광등. 지금 이게 몇 와트짜리지? 3파장? 30와트 정도 될것 같아요. 3파장 형광등. 그걸로 태양광 지금 이렇게 두개 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어쨌든 되는 것 같거든요. 일단 될것 같아요. 태양광은 당연히 되겠죠. 이 정도 형광등이니까. 일단은 그라운드랑 여기 5V 한번 찍어보고. 빚이 안 들어가면 아예 안 나오네. 아, 그러면은 또 5번 하나 뭐 학습했어요. 학습했는데 일단은 이거를 지금 여기다가 써야 되는데 이거를 이게 근데 충전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잘 나타내 주는 게 아니라서. 충전이면 충전 중이라고 나오면 좋을 텐데. 일단은 이 상태로 해서 한번 찍어봐야겠다. 일단은 기차가 어두워지고 이거 택도 없네. 0.6볼트 나오네요. 태양광으로 하면은 5V 출력 될것 같긴 해요. 태양광으로 하면 5V 출력 될것 같긴 한데, 지금 이 상태로는, 지금 집 안의 밝기, 지금 3파장 요게 몇 와트인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얘로는 지금 거의 출력이 충전 전류가 충족이 안 되나 봐요. 충전 전류가 충전이 안 되는 것 그래도 뭐 일단은 밖에서 태양광으로 하면은 될것 같거든요. 될것 같으니까 요대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일단 인덕터도 이거 말고 다 떼버리고 아 인덕터란다 캐패시터 몇 번째 방송했지? 와, 이걸 50분 했어. 일단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되긴 됩니다. 되긴 되고, 이거를 지금 저는 밖에 이제 태양광 발전, 거기 차에다 붙여야 되거든요. 차에다 붙여야 되기 때문에 작업을 좀 해야 돼요. 작업 좀할 건데, 일단은 3M 테이프를 여기다 붙일 거예요. 지난번에 붙였던 거는 떼버리고, 지난번에 붙였던 거는 일단 태양광 패널은 더 작은 걸로는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출력으로 봐서는 택도 없습니다. 지금 집 안에서 했는데 지금 그냥으로는 5V 출력까지 만들어냈는데 제가 보기엔 그걸로는 택도 없어요. 그걸로는 택도 없고 이거를 이렇게 해서 아, 이게 부러졌어요. 납땜이. 망했어. 일단은 이걸 다 떼고, 저거는 안 돼요. 지금 부러져가지고. 납땜, 여기 패턴이 지금 날라갔어요. 날라가서 이 상태로는 안 되고. 일단은 얘를 3M 테이프를 여기다가 아 이왕 자를 거좀 크게 자를 거라. 3M 테이프를 해서 되게 사이즈 딱 맞게. 아 진짜 대박. 그냥 감으로 잘랐는데 딱 맞네. 감으로 잘랐는데 딱 맞고 여기 이렇게 있고 패널은 지금 저쪽 망가졌으니까 병렬로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병렬로 연결해야 되니까 길게 연결하는 쪽으로 해야 되나? 이게 날려나? 병렬로 연결해야 되니까 이렇게 연결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연결하는 게 나을 것 같고 아 아니면은 아까 플러스 패턴은 날려먹긴 했지만 마이너스 패턴으로 해서 해봐야겠다. 지금 이렇게 해서 어디서 할까? 아까 썼던 걸 중간에다가 다시 쓰레기를 일단 이렇게 붙이고 조금 이게 이제 떨어져 보이긴 하는데 뭐 어때요? 일단 이렇게 해놓고 그다음에 얘를 요거 요쯤에다 붙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쪽에다가 가운데다 붙여야 얘네가 이제 두 개가 잘덜 분리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아 이거 너무 커서 지금 마음에 안 드는데 제가 보기엔 큰걸 달아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큰걸 달아야 효과가 더 좋을 것 같거든요. 효과가 더 좋을 것 같고. 얘는 좀더 짧게 가능하니까 일단 여기다가 그냥 밀착시키죠. 어차피 지금 이제 더 이상 빼봐. 지금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어요. 태양광은 오늘 마무리합니다. 어떻게든 좋아. 이렇게 붙이고
플러스는 얘 양쪽으로 해서 얘한테 연결하고. 돌이킬 수 없는. 착! 부착했고. 그다음에 얘는 좀더 짧게 최적화 시킬게요. 이 정도 잘라서 납땜을 하고 노래 같은 거 틀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작업부터 할게요. 이게 지금 작업이 더 중요하니까요. 얘는 이렇게 눌러서 밀착시켜주고, 그 다음에 플러스 선이 있죠? 플러스 선은 여기서 이렇게 한번 갔다가 중간에 쟤를 연결하는 거니까, 이렇게 조금 잘라서, 와이어 스트리퍼로 조금 고난이도로 작업을 해볼게요. 하고 한쪽에 얘를 하고 가운데 여기다가 중간에 납땜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가운데 살짝 벗겼죠? 살짝 벗기고 끝에는 다시 벗겨줘야겠네. 그렇지. 그 다음에 납땜을 플러스. 그 다음에 플러스. 태양광 패널이 이렇게 커야 되는지 몰랐네. 오, 맙소사. 깜짝이야. 깜짝 놀랬고요. 전화 왔어요, 전화. 이번엔 까똑이 왔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요거를 이렇게 연결하는 타입으로.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뭐 어때요? 짜잔! 최적화 시키는 겁니다. 지금 최적화 시키는 거고, 일단 동작 되는 거는, 동작이라기보다는 5V 나오는 걸 확인했으니까 이걸 좀더 밀착을 시킬 수 있나? 부드럽게 좀 이렇게 됐죠. 지지대는 지금 두 개, 여기 하나 여기 하나인데 얘가 떨어지면 망해요. 지금 비속어 나올 뻔했습니다. 비속어 나올 뻔했는데, 그다음에 얘를 붙여줘야겠죠. 지금 완전 쓰레기 됐는데, 이거 선까기가 빡세니까 그냥 쓸게요. 쓰레기 됐는데 5V 연결해주고, 그다음에 그라운드 연결해주고. 약간 얘 불안불안하네요. 그다음에 얘를 먼저 연결할 걸 그랬나? 어쨌든 한번 그냥 해줘. 그라운드를 연결을 해주고. 좀 이따 떼야지. 플러스 마이너스 캐피시터 다실 때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출력 쪽에, 그다음에 쇼트 안 나게 잘 정리하고, 아까 작게 띄었던 거를 케이블 고정용으로 좀 써야 될것 같아요. 보니까는 케이블이 왔다 갔다 할것 같아서 얘를 이렇게 해서, 이 3M 테이프가 초반에는 밀착력이 거의 좀막 좋진 않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 밀착이 좀잘 돼서, 일단은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붙이는 걸로. 너무 타이트하지 않게. 됐습니다. 일단 얘도 조금 해서 좀 안정적으로 눌러주고. 너무 세게 하면 캐피시터가 망가질 수도 있으니까. 짜잔! 됐습니다. 됐습니다. 요거를 차에다가 어떻게 설치할 거냐? 얘를 그냥 이렇게 꽂으니까,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꽂고, 이렇게 꽂으면은, 짜잔, 태양광 패널 완성. 이렇게 되겠죠? 충전은. 중요한 건 충전이 되냐, 안 되느냐인데, 일단은 아까 테스트했을 때는 출력이 나오는 걸 확인은 했어요. 출력이 나오는 걸 확인을 했고, 5V 출력이 다시 한번 나오는지 한번 찍어볼게요. 그라운드 찍고, 그 다음에 5V 찍고 해서, 나옵니다. 가까이 들이대면 5V 출력이 되네요. 5V 출력이 되고 일단 한번 충전돼서 출력이 나오기 시작하면 웬만해서는 잘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캐피시터 때문인지 그래도 금방 떨어지긴 하네요. 가까이서 좀 충전이 좀 돼야 되고. 캐피시터를 지금 용량을 470 마이크로페럿짜리 앞뒤로 달아놨거든요. 앞뒤로 달아놨기 때문에 전압 변화가 이제 많진 않은데 이렇게 해놓고 지금 지지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지지가 저게 언제 또 패턴이 날아갈지 모르니까 여기를 좀 보강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한번 연결을 할까? 지지대가 뭐가 좋으려나? 뭐 지지대까지 필요 없겠죠? 지금 이 상태로 그냥 쓰죠. 차에다가는 이렇게 올릴 거예요. 이렇게 올릴 거니까 여기를 뭘로 이렇게 가리면 좋을 것 같은데 스티로폼이나 뭐 이런 걸로 이렇게 살짝 올릴 수 있게 뭔가 하면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뭐 일단은 제가 요렇게 해서 그냥 차에서 올려가지고 테스트를 좀 해보고 테스트를 해보고 여기 좀 마감 처리하고 하면서 쓰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패널이 좀 커야 된다는 게 오늘의 핵심. 아, 좀 정리 한번 해보죠. 이제 인두기 끄고 장비 좀 정리하고 이것도 끄고 오늘 일단은 완성됐습니다. 완성은 됐고 요거예요. 아, 지금 요 사이즈로 됐는지 안 됐는지 한번 모르겠지만 아쉽네요. 한번 됐는 5V가 출력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려면 나중에 한번 요 사이즈로 한번 해보고 지금은 요 사이즈. 병렬로 연결해. 병렬로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연결해서 스텝 업 승압시켜 주는 회로에다가 장착시켰고요. 앞뒤로 캐피시터 470 마이크로씩 붙여서 좀 안정적인 전류를 내보낼 수 있게 해놓고 지금 이 형광등이 지금 맥스 60와트짜리인데 실제로 몇 와트짜리인지 모르겠어요. 저빛 에너지 60와트의 빛 에너지를 지금 전기 에너지 태양광 패널로 받아서 전기 에너지로 바꿔서 지금 5V 출력이 되는 것까지만 일단 확인을 했고요. 아, 이거 지금 길게 하네. 그래도 되네요. 일단은 실제 충전이 되는지는 얘도 이제 꼽아가지고 그만큼의 전류 충전이 좀 돼줘야 되는데, 되지 안 될지는 실제 태양광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테스트를 해봐야 될것 같아. 아, 그러면은 이거. 전류가 중간에 얼마나 빨아들이는지 이걸 볼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안 되고 어쩔 수 없죠. 전류 측정기를 여기 끝에 달아서 쓸수 있으면 좀 좋았을 텐데. 뭐 어쨌든 완성했습니다. 완성했고 아까 음악이 크셨다고 하신 레아님은 옛날에 나가셨네요. 재미가 없죠, 사실. 재미가 없고 소리를 좀 줄이고 15 정도.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진짜 벌써 두 번째 방송인데 이전에 했던 이거는 택도 없는 거였어요. 택도 없는 거였고 지금 이거 큰 걸로 두 개 연결을 병렬로 해서 스텝업을 해가지고 일단은 부하가 없을 때 5V 출력되는 거 확인했고요. 그리고 60W인 것 같은데 3파장 형광등 그 빛으로 지금 5V 출력되는 거 확인했고 실제 태양광일 때 언제쯤 얼마만큼 충전되는지가 관건인데 느낌엔 됩니다.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느낌에는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이 태양광 패널이 얼마냐 기억이 잘 안 납니다. 하도 오래돼가지고 중국에서 주문했거든요. 하도에서 기록은 안 나는데 가격만 싸다면 뭐 문제 없을 수도 있고요. 아 이거 참 아쉽네요. 뭔가 전류 출력이 조금 아쉬운데 뭐 어쩌겠습니까. 요런 태양광 패널을 응용할 수 있는 뭔가는 조금 더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일단은 요 태양광으로 해서 태양광 패널로 일단 5V 출력 만드는 스텝업 해서 회로를 만들어 봤습니다. 뭐 심플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저것에 얼마나 전류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많은 테스트가 필요하겠죠. 많은 테스트가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뭐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완성을 했고요. 뭐 일단 다음 시간에는 뭐를 할지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를 해야겠죠. 여러 가지를 하겠지만 제가 이제 시간이 좀 여유로워졌어요. 그래가지고 시간 날 때마다 그냥 방송하고 뭐 이것저것 정리하고 하면서 뭐 이것저것 한번 올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태양광 두 번째 시간이었는데 수고하셨고요. 다음에는 좀 더 효율적인 뭔가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봬요.